자, 어두운 밤인데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아, 두 분이서 예,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요. 예, 그러다가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녹색 신의 정상으로 갔습니다. 뭐예요? 다시. 앞에는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 안 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요, 예, 두 분이 대화하면서 가다가 여기 녹색신에 지나갔는데, 뭐랑 붙였습니까? 여기서요, 조심해 할때 보세요. 조심해 할 때는 보셨대요. 조심해. 여기서 조심해. 동승자 조심해. 요거 밑으로. 난간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요만큼. 요건 피했어요. 요건 피했는데 그다음에 뭐야 이 위에 딱 이렇게 헉 뭘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난장판 돼 있습니다. 어떤 차 다다다다닥 치고 지나갔대요. 한 20분 전에. 그리고 하필이면 1차로 지나간 블박차가 첫 바따로 사고 났어요. 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19 출동하고 경찰차 출동하고 구청에서 출동하고요. 네. 처음에 조심할 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건 이렇게 서 있었대요. 눈높이로.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 차가 여기저기 많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는 요만큼 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눈높이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 건 보고 피했습니다.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요? 나중에 119도 오고 정신없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요? 도로관리청? 아니면 자차보험 처리? 우리 보험사는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국가배상 신청하라고 그런대요. 이거 국가배상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투표 한번 해보죠. 도로관리청이 100% 책임져야 된다. 도로관리청이 70% 정도 책임져야 된다. 도로관리청의 책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도로관리청이 100% 책임져라. 14%입니다. 도로관리청이 70% 정도 책임져야 된다. 4%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책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82%입니다. 놀라운데요? 여러분들의 82%가 도로관리청이 책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100%가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은 100%냐, 70%냐. 그것만 문제될 줄 알았어요. 이거 도로관리청의 책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와 중앙부리 펜스 이런 것을 설치를 제대로 해야 돼요. 중앙부리 펜스 가만히 있다 저절로 슉 넘어졌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이 잘못이죠. 근데 잘 세워놨었는데 어떻게 바바바바 계속 넘어진 거예요. 도로관리청은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들,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등 뭐 이런 거요, 가로수 이런 거요. 그런 것은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잘해서 순찰 한 번씩 돌면서 이게 고장당해서 고치고 쓰러진 게 바로 세우고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허술해 다다다다다 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웬만큼 붙여서는 망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살짝 쳤는데 망가졌는데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그런 것은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요. 어떤 차 바바바바바 저 중앙분리 펜스 저 정도 봐 저거 아니, 차가 다다다다닥 가면 저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 20분 동안에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사고 났다. 그럴 때왜 빨리 안 치웠느냐. 빨리 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책임이 있어요. 지금 저거 아직까지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도로관리청에서 걸 갖다가 계속해서 한 10분에 한 대씩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순찰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래서 도로관리청의 책임 묻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로관리청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또, 설령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에 조심해야 할 때, 아, 옆으로 피해 갔어야죠. 왜 거기 그냥 가요? 뭐가 있어? 그다음에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요건 피했는데 눈높이 위에 있는 거잘안 봐요. 보통 바닥 쪽을 보잖아요. 라이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딱 있으면 저 피하기 어렵죠. 하지만 미리 조심하지 못한 거, 운전자의 과실 한30% 인정되면 그럼 도로관리청 상대로 해서 결국은 내가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 못 받거나 뭐 하러 그렇게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차 처리하세요. 예, 우리 보험사가 자차보험 처리 안 해주려고 딴소리 하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법률적인 걸 몰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는 힘들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받는다더라도 결국 못 받는 부분은 또 자차 처리해야 되고 자차 처리해서 우리 보험사가 싸우게 하십시오. 아, 일반적으로 공작물 책임, 우리 집이 갑자기 뭐가 뚝 떨어졌다. 그럴 때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평소에 잘 관리해도 그냥 무너졌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집주인이. 집주인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것은 민법 758조의 공작물 책임이에요. 그 공작물 책임에는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없습니다. 설치 관리의 하자. 지금 이것은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여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도망간 차. 그 차 찾아야죠. 예, 그 차 찾아서요. 그게 바로 뭡니까? 대물 뺑소니, 사고 미조치,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왜 그랬을까요? 설령 혹시 내가 실수로 뭔가를 부딪혀서 저렇게 중앙분리 난간, 저런 펜스 이런 걸 부딪혀서 망가뜨렸을 때 그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빨리 신고해 주세요. 112 또는 119에. 그래야 뒤에서 오는 차가 사고 나지 않습니다.